기억이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뭘 기억하고 계신가요? 사진으로 하셨나? 향기라던가. 아, 그런 거. 아, 그거는 사진을 찍을 그거 수가 없잖아요. 있죠. 그리고 또 있어요. 그 풍경을 이렇게 붙인다고 해가지고 그 감동을 사진으로 다 느낄 수는 아, 없는 그렇죠. 게 그렇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때 당시의 그 느낌, 그것도 그렇죠. 기억이잖아요. 맞아요. 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진이 되게 좋은 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의 그 기억을 전체로 그렇죠. 부르는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를 딱 보는 순간, 그때 당시 글로 이게 싹, 이만큼이, 보이게 다시.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시절에 내가 그걸 처음 맞아요. 들었던 그 시기의 기분과 감정과 그때의 그런 풍경과 냄새와 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떠오르게 된 어떤 그런 맞아요. 트리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억이라는 게참 좋네요. 좋죠. 그 총매 하나만 있어도 그렇죠. 모든 걸 다시 느낄 수 명호 있으니까. 씨는 뭐 그런 게뭐 어떤 게 아, 저는 예로 들만한 게? 음악이랑 냄새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골목들이 다 흙바닥이었어요. 아, 흙 냄새? 네, 그 흙바닥이었어요. 근데 그 흙바닥이다 보니까 비 오기 바로 직전에 아, 있어요. 제비들이 이렇게 날잖아요. 아시죠? 제비가 그 낮게 날면 애들이 날개가 젖어갖고 이게 곤충이 낮게 날면은 네, 제비가 그거 제비가 낮게 먹으려고. 그렇죠. 근데 그때 나는 냄새가 있어요. 흙 냄새. 그 아, 냄새가 딱 나면 그 초등학교 때 시절이 딱 생각이 나요. 그흙 냄새가 네, 나면. 네, 네. 그런 맞아요.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있죠. 그리고 또 되게 불쾌하게 엮여있는 기억 같은 것도 있는 게 아, 어떤 그럼요. 게냐면은 저는 막 겨울에 제가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잠이 모자라고 너무 춥고 어둡고 막 이런 상태에서 불을 켜고 주섬주섬 들어가서 처음으로 세면대에서 찬물을 딱 몸에 닿았을 때그 느낌이 군대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겨울에 일찍 일어나는 거, 해 뜨기 전에 씻는 건 찬물 몸에 닿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진짜 웃긴다.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게.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이 생각 확 드는 거야, 진짜로. 너무 불행하고 괴롭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겨울에는 웬만하면 해 뜨기 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아, 나 너무 웃었다. 야, 군대가 나올 줄 몰랐네. 그러니까. 아, 그게 있어요. 그런, 그래서 아, 그렇죠. 겨울에, 예. 아, 이제 그 뭐냐, 거는 이제 군대 가야죠. 온갖 트라우마들이 생겨갖고 오겠구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참, 소중한 기억 얘기를 하다가, 아, 네, 네. 소중하기도 하고 약독하기도 한 아우, 이 기억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깜짝 놀랐네. 네, 돌이켜보는 또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 재밌네요, 이거. 네, 네. 재밌네요. 네, 오늘, 명호 씨랑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콜트 어쿠스틱 기타 CJ10X. CJ10X. CBX. CBX, 네. CJ10X 보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항상 앞에 영문도 있고 중간에 숫자 저기도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항상 고민이 되거든요. 맨날 고민이 되는 게 이제 그 막 12AX7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되게 웃긴 말이잖아요, 사실. 12AX. 12AX7이 아, 맞아. 뭡니까? 12AX7도 아니고 12AX7도 아니고. 그 따로따로 원투라고 할 수도 근데 없고. 또 술술 그렇게 읽거든요. 1, 2, AX7. 이것도 좀 뭔가 좀 그렇고 그냥 그래서 1, 2 하기도 좀 예, 그 그렇고. 뭐그 어쨌든 중간에 영문이 있다 보면 그러니까 12는 처음에 숫자가 들어오면 우리는 숫자를 그쵸, 한으로 인지하죠. 12라고. 12 하는데 AX를 읽으면 뒤에 7이 7으로 읽히는 거야. 12AX7X 12AX7 이렇게 읽히는 거야. <7. CJ10X, CJ10X 막 이런 데서 항상 고민하는데 그래서 그 앰프 모델들 중에 뭐 무슨 그 와트수에다 뒤에 리버브 달린 애들이 맨날 10R, 15R, 20R, 30R 막 이러나 맞아. 이게 되게 그렇다고 10R, 15R, 20R 이거 안 붙거든요 입에. 그럼 뭐 어쩌고 뭐 EG, 10R 막 이러면 되게 항상 하면서도 나도 그래. 표정이 더 그랬는데 방금은 아니 그거 발음보다 그러니까 표정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아닌가?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런 표정을 잠깐 섞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모델명을 읽는 진짜 고충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뭐 발음에서 미묘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616하고 뭐 12AX7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정형화된 어떤 그 모델명을 읽는 방법도 아닌 맞아,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표준적인 어떤 읽는 방식을 또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영어로 다 읽는 게 낫지 않아요? 영어로 다 읽는 거? 근데 왜냐면은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긴 한데,
12AX7이라고 해야 될지, 12AX7이라고 해야 될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CJ10X라고 해야 될지, CJ10X라고 해야 될지, 이게 약간 항상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CJ10X. 이건 또 아, 너무 그렇죠. 질 좋네.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사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이런 어떤, 뭐랄까, 서로 명확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미터법을 우리가 쓰니까 인치가 돼 있는 걸 미리로 바꾸려는 노력을 꽤 오래 해서 이제는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브랜드들에서 우리한테 넘어올 때 이미 미리로 표기가 맞아요, 돼서 맞아요. 나오거든요. 이건 저희가 미터법을 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되게 정리를 한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해도가 쉬우니까. 그죠? 이제 이거 읽는 것도 한번 저희가 한번 고민해볼게요. 10X 하니까 이게 갑자기 뭔가 확 온다. 뭔가 그니까. 고쳐야 될것 같다는 느낌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콜트 CJ10X로 일단 할게요. 네. 129만원의 정가에 64만 5천원, 50% 초대박 세일 중이고요. Made in China의 104cm 전장에 116mm 두께, 73mm 구프레 뒤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 4개 가늘어요. 슈퍼점보 쉐입이고요. 엄청 큽니다. 네. 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탑에 로즈우드 바디, 그리고 마호가니에게 로즈우드 지판, 그로버 블랙노브 머신에 대해 643mm 스케일 길이, 그리고 프리픽스 프리미엄 SOB, 지난 시간과 같은 픽업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즈우드 브릿지 올라가 있고요. 무게가 계속 무거운데요, 오늘. 아, 나또질것 같은데. 아이씨, 들 좋네. 들 좋아요. 네, 무게 몇대 몇? 2730. 이 2730. 뭔가 약간 비슷한 언저리로 오긴 왔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내가 될지는. 이긴 것 같은데. 와, 대박! 아, 나. 야, 이 사람 어떻게 진짜. 아, 진짜 짜증나. 저 이제 두 자릿수 퍼펙입니다. 가져가세요. 네. 야. 아, 나 언저리 왔는데. 근데 아까 그랬잖아, 나 퍼펙 할 거라고, 나 왔다고. 아니, 심심한데 퍼펙이나 할까? 이러 그러더니 퍼펙 했어. 아, 짜증나. 와, 야, 이거. 거의 뭐 홈런 치는 베이브루스 같은 느낌이죠, 지금. 아, 그거 야. 갖다 대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2.27kg로. 네. 아, 신발 이쁘네, 오늘. 아, 예. 의식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죠, 지금 영훈 네, 씨가. 아.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좀 튼튼하네요. 확실히 전복이 때문에 이거는 지금까지 세 개를 같은 기조로 설명을 하자면 건더기도 많고 복용도 많은 곱빼기 느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음이 좀 많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전보니까 네네네 그렇죠. 전보의 특성이죠. 나쁘지 않습니다. 네, 중음이 많긴 한데 이게 이제 전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정도의 중음을 기대를 하시고 쓰기 기대하죠. 때문에 네.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핑거 좋네. 핑거 좋아요. 오히려 중음이 있으니까 주인공 같이 튀어나오네요. 배음 충분하고요. 저 좋네. 네. 핑거 사운드 좋은데? 저도 예전에 슈퍼 전보를 커스텀 샵으로 썼었기 때문에 전보 사운드가 이런 데서 좀 시원시원하게 좀 오는 게 있어요. 유저들한테 되게. 자, 그러면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미드는 있네요. 미들만 한번 잡고 들어볼게요. 좋아요. 이거 좋습니다. 좋다. 좋아요. 전보의 매력과 사운드를 정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명음 씨, 이거 가슴으로 오는 울림은 조금, 좋아요. 와, 네, 완전 그죠. 좋아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사실. 전보 이게. 치는 즐거움은 그런 네, 건데. 즐거움 있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 핑거 사운드 되게 좋아요. 네. 막 이게 아까 얘기했던 가슴으로 오는 게 네, 그렇죠. 좋네. 강한 거 치고 싶어.
좋네요. 좋아요. 전보의 매력을 충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게 뭔가 사운드의 어떤 그 압도적인 힘에 목마르신 분들에게는 네. 요게 뭐랄까 오아시스 같은 기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지난 시간에 두 기타와 확연히 다른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동일 선상에다 놓고 어떻게 네, 볼 수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전보라서. 자, 요거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아 정말 안 어울리는 업서를 네. 가장 많은 걸로 업서를 치셨어요. 네. 업서. 네. 이걸 뭐 거의 야 이거 밥을 양껏 먹고 칼로리 커팅제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선곡이네요. 네, 업서 듣고 오겠습니다. 뿅. 업서에 보면은 이제 네. 이렇게 없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작게 쳐도 들려. 헤드폰으로 쑥쑥 들어. 들려. 예.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확실히 덩치 값을 좀 하는 그런 기타인 건 분명합니다. 아, 근데 잘 만든 것 같아요. 네네네. 좋아요. 전보가 사실 부담스럽고 사운드가 좀 과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전보 사운드 중에서 그거 저기 그 목재 뭐죠? 그거 메이플? 메이플. 네, 메이플로 메이플을 주로 많이 쓰잖아요.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네네. 네, 왜냐하면 더 단단하고 약간 맞아요. 이렇게 쏘는 사운드가 맞아요. 생겨버려서. 근데 이게 좀 덜해요. 아, 맞아요. 네, 중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 정돈을 좀 잘한 것 같다는 느낌이 네네네. 들어요. 그 메이플을 사실 쓰는 게 전보로 만들면은 워낙에 소리가 육중하고 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이플의 그 뭐랄까 좀 가볍고 좀 통통 튀는 그 느낌으로 그걸 상쇄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상쇄하는 게 아니고 통통 튀게 육중한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운드로 잘못 맞아요. 설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에피폰과 깁슨류의 슈퍼 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사운드를 맞아요. 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게 슈퍼 전보의 매력이라면 또 매력이긴 그렇죠. 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아주 얌전한 슈퍼 전보, 적절한 네, 슈퍼 전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400... 좋네요. 요새까지 네. 456화 길드 어쿠스틱 기타 M140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에 길도르 김님, 김길도님이 현재까지 무게대전 결과 월요일 무승부는 무승부가 아니라 병호쌤의 10g차 승리입니다. 네, 이런 거 디테일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주 병호선생님의 파죽의 5연승입니다. 이누님은 기타면서 뺨 맞고 어타면서 퍼펙트로 푸셨군요. 오늘 또 풀었습니다. 나만 맞는구나.
네, 승리의 절반 이상을 50g 이내로 맞추시는 명음님, 정확도에서는 아직도 부동의 1위입니다. 아, 그래. 위로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병호 선생님이 승률 49.3%, 제가 49.4%로 0.1%로 차이가 나고요. 명음 씨가 지금 46.1%로 약간 떨어지셨는데 정확도는 여전히 1위를 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제 9퍼펙트였으니까 오늘 10퍼펙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짜증나. 네, 김길도로님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정리정돈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잡았다 요놈님이 되게 예쁜 한줄평을 주셨네요. 바디에서는 풍성하지 않지만 소박한 느낌의 사운드가 독특하네요. 기타 이미지와 사운드의 기조가 잘 어울립니다. 한줄평 소품 같은 이미지, 소품 같은 사운드. 예쁩니다. 소품이란 말 되게 좋다. 네, 좋습니다. 자, 선물 두 분 보내드릴게요. 명호 축하드립니다. 네, 지름평 드리겠습니다. 메이플의 부담스러움을 걷어내듯이 가격의 부담스러움도 걷어냈습니다. 뭐 이제 지난 시간과 계속 이어가지고 홈레코딩 시리즈로 드리려고 했었는데 약간 달라요. 기조가 달라요. 애초에 그냥 마이킹 사운드도 다르고 맞아요. 앰프 사운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좀 공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면 이거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전보, 용도도 전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굳이 홈레코딩용으로 사용하신다는 생각 마시고 싼 그렇죠. 값에 좋은 기타 사서 여기저기 쓰신다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보 여러분들 부담스럽지 않은 전보 처음으로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CJ10X CJ10X가 따인 것 같아요. 입구에 막 올라가. 아 힘드네. 다음 시간에 골드 A6이에요. 네, A6이에요. A6, 네. A6. A6 네. 네. 네, 골드 A6. A6. 아, 참 정말 그래 이제 그냥 웬만하면 아니야. 우리 이걸 이게 12AX7을 그냥 기조로 뭘까? 영어가 나오기 전에 숫자는 한글로 읽고 영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숫자는 영어로 읽는다. 좋네. 이렇게. 좋네. 네, 다음 시간에 골드 A6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